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스러운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유치부가 선교하는 유황수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케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배만석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박초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케 해주세요. 헌신하신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원래는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위험해지면서 우리 2주가 온라인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그동안 예배했던 친구들은 지금처럼 너무 멋지게 예배 드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2주간 챈트를 준비했어요. 그 2주간 짧게 드리는 챈트 우리가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다가 현장 예배에서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거나 현장 예배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더 해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 잘 챈트를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봐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만남의 장소예요. 오늘의 말씀은 만남의 장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어? 태양,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며 무슨 생각이 나나요? 전도사님이 지금 좀 전에 나갔다 왔는데 너무 해를 보니까 덥고 땀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해가 조금은 없는 겨울에 쌩쌩 부는 구름에 바람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겨울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춥고 감기 걸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태양과 해와 구름, 해와 구름을 생각하면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슨 생활을 했었었죠? 맞아요. 노예 생활을 했었었죠. 맨날 매맞고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엄마 아빠도 동생도 누나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만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 해가 떴을 때는 너무나 덥고 구름이 가득했을 때는 너무너무 추워서 배가 고프고 힘들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더 이상 나는 여기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러다 죽고 말 거야. 배가 고프고 추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어?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애굽 땅에 가버린 거 아니야? 걱정하시면서 모세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 너무너무 잘 알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 교회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천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위에 구름과 해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았어.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고 든든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는걸? 이렇게 알게 해주신 장소가 바로 성막 교회예요.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라고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의 만남을 통해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에게는,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무엇이 있냐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냐면 옛날에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불리웠는데 제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짐승들을 피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렇게 제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교회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걸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선택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교회의 큰 백성이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깨끗한 몸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교회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셔서 세워주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기념하는 날을 항상 기억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녕!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헌금을 드릴게요.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랑 항상 지켜주고 싶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듯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잠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에게 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동일하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뜻을 다하여